근데 나 커플링 꼈는데 왜 자기는 왜 안 꼈어? 변했어? 아니 사람이? 아니 오늘은 저희 6주년이에요. 6주년 제가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킨 이유는 6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서로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자, 선물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자 했는데 저희가 매년 보면은 매해마다 호캉스를 많이 갔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데이트를 하자 이래가지고 오늘은 본영이랑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6주년 기념으로 좀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윤영이한테 쓴 편지랑 이렇게 하나씩 넘겨도 보면은 저한테 고백하고 처음 사귀었을 때랑 1주년 때랑 2주년 때 뭐였는지 3주년 뭐였는지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본영이한테 이걸 몰래 한번 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예쁘게 준비했어요? 아니 오늘 6주년이니까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맛있는 데 들어간다면서요. 데려가긴 했건데 예약은 안 했어요. 에? 예약한다며. 아니 저번 주에 한다고 했는데 깜빡했어 사실. 아 예약한다며. 어디 가요? 그냥 데이트하죠? 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자기는 뭐 준비한 거 있어? 아니 뭐 없어. 응 나도 없어. 가자 그냥 일단은. 더현대 나갈까? 더현대? 어 더현대 가서 푸드코트 가자. 그래? 더현대 가자. 그래 가면 안 돼. 아 왜? 가면 안 돼. 푸드코트는 가자. 더현대 서울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매년마다 호캉스를 하다가 오늘은 뭔가 오랜만에 데이트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다. 나 하나도 안 좋아. 그래? 자기 근데 밥 진짜 여기서 먹는 거야? 어. 아, 일단 카페를 가자, 카페. 카페를 가려다가 이렇게 둘러보기로 했어요. 일단 둘러보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먹고 카페를 가자. 그래? 요거처럼 먹긴 싫은데 6주년에. 맛있긴 한데 6주년에는 좀 뭔가 특별하게 뭔가 아 예약 좀 하지 그니까. 아이고 그런데 와서 또 스타벅스 가긴 좀 그래서 블루버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번 가보려고요. 너무 계획 없나 우리? 너무 계획 없다. 미안하다. 이게 다 무슨 메뉴지? 내가 먹었던 것 같은데. 놀라가 뭐야 쟤? 몰라. 아이스 라떼를 시켜야겠다. 의심이 없다. 아니 왜 자꾸 예약을 따져. 근데 평일인데 사람 엄청 많네. 그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야? 자기 뭐 준비했어? 아니 말해줘. 아니 뭐 아니? 아 여기 앉아봐. 자기 음료수 갔다 올게. 응 갔다 와. 뭐 준비했다고 뭐가 하지 마. 준비한 거 없어. 아니 무슨 예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막상 당일날되니까 아무것도 예약 안 한다고 하니까 약간 서운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나왔네. 자 우리의 6주년을 기념하는 커피입니다. 아휴 나는 자기한테 준비한 게 있는데. 뭐야 이게? 표정 왜 그래? 자, 봐봐. 언제 준비했어? 우와. 준비한 거지 당연히. 6주년인데 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사회 분위기 아니면 어찌 보냐면 나는 진심으로 너에게 웃기 좋아. 천식이 6주년이라도 너는 앞으로 앞으로 너무 어 여기 있네. 감동인데? 우리 1주년 때 뭐 했는지 기억해? 어 기억 안 하잖아. 나오자면 어? 나오자면 맞아. 너 2주년 때 뭐 했어? 그치 커플링. 그래 근데 나 커플링 꼈는데 왜 자기는 왜 안 꼈어? 변했어? 아니 사람이? 아니 변한 사람이네? 저희 뭐 준비했네? 아니 나는 선물을 뭐 이런 걸 긍정적인 걸 준비하지 말자는 거 아니었어? 이거는 나의 정서인 거잖아. 여기는 커플링도 이제는 안 끼고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네? 자기 변했네? 아 인형 사귀니까 원래 이런가 보다. 감동이다. 내가 다 한 거야. 우리 셀카 좀 많이 찍자. 생각보다 셀카 이런 걸 많이 찍을 것 같은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런지 셀카를 잘 못 찍어요. 네, 요즘 여기 채워줘야죠. 우리 채워야지. 뒤에 장은 앞으로 계속 채울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커플링 왜 안 차냐고. 근데 나는 그럴 때마다 아 우리가 커플링 공개적으로 이미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날 채워진다 생각하는데. 사장님 뭐야?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생각도 안 했구나. 아니야 생각은 했는데 잘 안 꼈었잖아.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거 시계도 안 차고 목걸이만 지금 좀 차고 있는 사람인데 서운하긴 한데 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전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가 호캉스를 거의 자주 갔었고 찍시다 찍어요 이제. 2주년 이렇게 됐는데 누군가한테 그냥 지나가는 날이겠죠. 왜 또? 아니야 나 맛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좀 주는 거 같았어? 괜찮아 나는 비비잖아. 그냥 이따가 김밥초콩이나 뭐 이런 롤링파스타 이런 데 뭐 한스넬리 이런 데 아직 있나? 그런 데 가면 되지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 6년째 잘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잠깐. 수현이가 노쇼 중입니다. 밥 먹으러 안 가요. 밥을 뭘 먹어야 이제 6주년 때 잘 먹었나 소문이 나나. 파스타? 파스타는 또 제일 기본적이기도 하고. 근데 햄버거? 햄버거는 먹기가 불편해. 우리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
초콜릿 팬케이크? 그런 것도 샀는데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의도 IFC 보러 가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내려가야 돼? 아니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어. 올라가자. 어디 갔어? 어? 그 지하에 있는데? 뭐가? L3층이 지하 아니야? 그러니까 2층인가? 아니 나 일단 알아와. 내가 알아. 와, 우리 갔던 콜레드 서울이라 여기 한번 가볼까? 어, 여기 뭐 먹을 거 있는 거 같아서. 경복궁. 아, 경복궁을 가자고? 어. 아니야. 왜? 너무 비싼 거 같아. 일단 가봅시다. 여기 삿포로도 갈 수 있고 경복궁도 갈 수 있어. 비싸지 않아? 그래, 좋은데 갑시다. 아니 안 가, 안 가. 가격 검색했는데 깜짝 놀랐어. 얼마인데? 비싸. 어, 사실 서현아 내가 예약한 데가 있어. 진짜야? 다 예약했지? 일단 근데 어. 어디 예약했다고? 야, 왜? 어디 예약했냐? 아 잠시만 이거 타야 돼. 그죠? 어 뷔페 예약했다고. 진짜? 어. 아 뭐야? 아 예약했.. 강아지! 미쳤다!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맛있게 먹자. 근데 맛있지. 응 가자. 예약했어요 제가. 예약했지 다. 나 자야. 아니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줄 알고 무서웠는데 우리 옆에 조심 먹어서 진짜 개맛있게 먹었던데. 맞아. 일단 맛있게 먹자. 이것도 있어요? 아 너무 행복해. 진짜 행복해. 맛있게 먹어야지. 짠. 제 아빠가 음식들. 미쳤다. 어때? 김치전 너무 맛있다. 어 나도 가져왔네 자기 거 김치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저희가 보여요. 여기 구석이라 너무 좋아. 맞아. 완전 프라이빗해 뭔가. 대박이야. 여기 빌린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은데? 제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먹어. 탕수육. 모카 탕수육. 안녕하세요. 와인 한 잔씩 제공해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현이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두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어땠어? 이벤트? 이벤트였어? 응, 이게 이벤트지 나한테는. 고마워. 지금 엄청 빠삭하지? 진짜 맛있다. 아니 그냥 이게 조식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어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해. 진짜 맛있어요. 진짜 행복해. 이게 트러플 파스타 같아. 와 진짜 행복해서 이렇게 계속 찍게 되네. 이거 어떡하냐. 행복해. 아니 나 행복해. 나도 행복해. 응 나도 행복해. 그럼 됐어 나도. 행복하면 되죠. 저희는 한강 왔어요. 다 먹고 밥을. 맞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진짜. 야 느낌 개좋다. 야 나 찍어볼래? 우리 이런 데 왔었던 것도 기억하지? 어 옛날에 진짜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생각난다고.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다 꾸며놨어요. 신기하다. 와. 아, 유치원 축하합니다. 유치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연이 유치원 축하. 아, 다시 유치원 축하합니다. 유치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연이 유치원 축하합니다. 와! 맛있게 양념 쩝쩝. 양념 쩝쩝. 자,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이 원더라이너. 일본 가서 진짜 하루에 4끼씩 먹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몸무게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여기에 렙틴이랑 성분 있잖아. 그거 때문인 게 분명해. 맞아. 렙틴이랑 잠깐만 좀 해주세요. 어떤 건 어떤 성분인지. 네, 렙틴이 여기 이렇게 성분 짠.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게 저희가 보틀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옛날에 그 보틀이랑 좀 다른 게 마이 보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푸드 그림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푸드 커플이기도 하고 우리 분탈이도 있고. 맞아. 분탈이 그려봤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더 귀여운 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몇 밀인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딱 용량만큼인 이미지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또 푸드 우리 본타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딱 그 맛있는 원더라이너의 그 350ml거든요. 맞아요. 그 딱 거기 딱 이렇게 본타이가 딱 그려져 있어요.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원더라이너 먹읍시다. 네. 덜 찌는 것 같아 나 진짜로. 근데 자기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고 있는데. 놀랍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머지는 식단으로 관리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유별나니까 먹는 거야. 오늘 유별나게 좀 많이 먹긴 해요. 왜냐면은 6주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음하고 나서 숙취 해소제로 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연락이 와서 다음날 이걸 먹었는데 괜찮아졌다. 숙취가 좋아진다고. 진짜 왜냐 비타민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언제 또 할인 기간이냐고 묻어보는 게임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곧 돌아오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할인을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조율이 좀 있거든요. 저희 입장도 있고 이제 회사 입장도 사측의 있고. 입장도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제가 우리 푸댕이들한테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진짜로 제가 막 애교 부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도 좀 큰 게 나갈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6주년 그리고 지금까지 2, 3, 4, 5 이렇게 함께 저희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벌써 6주년을 봐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 안녕.